있거든요. 사실 시리아는 우리 한반도처럼 그 마차의 린치핀입니다. 이 시아 초승달 지역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는 이 시리아를 막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란이 더 이상 아랍 지역 통과를 못해요. 이 시리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에서 띄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됐고요. 네, 그럼 이번엔 그 시리아,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시리아의 변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번에 사실 그 이란과 사우디가 다시 화해하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시리아가 아랍연맹으로 복귀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저희는 잘 의미를 모르겠는데 이게 국제정치학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뒷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 시리아가 중요하냐면요. 사실 시리아는 우리 한반도처럼 그 마차의 린치핀입니다. 그러니까 린치핀이라는 건 뭐냐면 마차 바퀴에 이렇게 꽂혀 있어서 그게 만약에 빠지면은 완전히 마차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그 린치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하고 똑같이요. 여기가 흔들려서 린치핀이 빠지면 이 지역 전체가 다 무너져요. 우리 한반도가 문제 생기면 동아시아 전체 판이 흐트러지는 거고 네.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시리아가 흔들리면 중동 전체 판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979년 이란 혁명입니다. 이란이 혁명을 성공하면서 이란의 혁명 구호는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고요. 억압받는 자를 해방한다고 했었을 때 이란의 이슬람 정부가 생각할 때 억압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 그럼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이란의 국시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가 통일이 국시였고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방을 합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해방하려면 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돕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통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레바논 남부에 있는 시아파입니다. 레바논 남부에는 시아파가 있어요. 이 시아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이 만든 그 반이스라엘, 반시온주의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헤즈볼라입니다. 아. 그러면 이란의 입장에서 헤즈볼라에게 무기와 지원금이 가려면 당연히 시리아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레바논은 시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79년에 성공한 혁명 이후에 특히 2003년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리고 미국식으로 말하는 민주정부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억압받았던 시아파가 60%나 되니까 당연히 뭐 투표를 하면 시아파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당시 이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란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시아 초승달 지역이 만들어질 거고 이 시아 초승달 지역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왜냐면 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를 거쳐서 시리아 거쳐서 레바논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를 다른 말로 하면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는 이 시리아를 막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란이 더 이상 아랍 지역 통과를 못해요. 아, 영향력이 줄어들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서는 이란을 싫어하는 나라 아랍 국가에서는 아니 이란 너희들은 아랍어를 쓰는 국가도 아닌데 왜 우리 아랍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에서 띄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됐고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이란과 종교적으로 같다는 것보다는 반미전선이거든요. 네. 반미전선이 형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기 위해서 반이란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 내전 때 반군을 지원했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이란은 시리아 정부군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정부군을 지원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아 내전은 내전이 아니라 내전을 가장한 국제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 그 정치 세력들에게 그냥 네. 그렇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지원해주고, 충돌을. 예 그리고 실제 이란은 그 군대가 들어가서 싸웠고요. 아. 그러니까 그걸 가장 걱정스럽게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스라엘은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헤즈볼라 때문에 이란과 이 레바논의 국경에서 고생을 하는데 만약에 시리아마저도 이란이 여기를 접수를 한다면 시리아 국경지대 이란의 군대가 주둔한다면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이란이 군사적인 어떠한 시설을 못 세우도록 계속 폭격을 했던 거고요. 그 폭격을 묵인했던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보를 지키려고 2015년부터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전쟁에서 완전하게 시리아 정보군이 다 이기진 못했지만 거의 뭐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시리아가 국토의 거의 90%는 뭐 차지했다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반군이 있고 그리고 미군이 들어와 있죠. 근데 미군이 들어와 있는 길목은 그 이란에서 출발해서 시리아 거쳐서 레바논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소위 말해서 이란의 그 육교를 막는 거죠. 시리아까지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육교를 막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리아가 왜 중요한지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리아를 누가 더 우호적으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중동의 형세가 바뀔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일단 이 아랍연맹, 이제 다시 가입이 된 이 상황. 근데 아랍연맹은 일단 중동 지역의 반이란. 아니요, 꼭 그러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랍연맹은 총 22개국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아랍연맹의 그 결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랍민족주의와 함께 가장 많이 싸웠던 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싸웠죠. 반이스라엘이었죠. 네. 22개국에는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해서 22개국입니다. 예, 그런데 2011년에 시리아에서 시위가 났을 때 지금 현재 바샤르 아사드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저희 중동의 봄 해가지고 네. 거기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빵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뭐, 네. 이렇게 일어났다. 근데 무자비한 정부군의 진화 뭐 네. 이런 게 그렇죠. 저 떠오르거든요. 사실은 그 시리아가 얼마나 철권 통치냐면요. 아버지였던 하페즈 라사드가 1970년에 쿠데타로 정권 잡아서 71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그 아버지와 아들 정권이 40년 이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시리아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개는 국경을 넘어가야 짖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국민들을 탄압했던 곳인데 여기에서는 아랍의 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아랍의 봄의 기운이 옮아갔어요. 그랬었을 때 바샤르 아사드가 이걸 너무나 무력 진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결국에는 그거를 그 이유로 삼아서 시리아를 아랍연맹에서 회원권을 정지시켰죠. 정지시키면서 그게 11년 동안 지금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2011년에 정지를 시켰고 2011년 11월인가요? 11월에 정지를 시켰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니까 지금 11년째 왔는데 갑자기 이제 정지한 거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중동, 그 아랍연맹들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이제 왕따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왕따를 시켰죠. 근데 그러면 뭔가 그 왕따 시킨 이유가 달라져야 이게 받아들일 때도 그쵸. 명분이 설 텐데 지금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시리아가? 달라진 거 없죠. 달라진 건 없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끄러운 일인 게 자국민을 5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 네,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화학무기도 썼어요. 맞아요. 화학무기에 대한 비판 네. 그 해외토픽 기사가 네. 생각이 나요. 화학무기를 자국민에 대해서 화학무기를 쓴 사람이 여전히 권좌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끄는 나라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시리아를 다시 아랍연맹에서 회원권을 살린다.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예, 그런데 아랍 국가들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왜 이걸 하냐면요. 결국에는 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뭐 이 전쟁해서 지금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면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멤버로서 인정하고 대화를 하면서 바꿔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최대한의 변명이죠. 뭐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바꿀 수 없다라는 거는 현재 사실은 다시 엎어버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중동의 학살자 그 시리아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이 알 아사드. 알 아사드 집안이 알 아사드 집안이. 네. 네.
그죠 아들이죠? 네, 아. 아버지가 하피즈고요. 아들은 바샤르입니다. 그러니까 알라사드는 성이고요. 네. 하여튼 그때 중동에 보면 있었을 때 하다못해 이집트, 뭐 저 이라크 다 무너지는데 시리아가 제일 네. 위태로웠는데 아주 잔혹하게 정권을 지켜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미국의 무력함도 있습니다. 아. 네, 오바마의 큰 실수인데요. 오바마가 제대로 정리를 못했어요. 그거는 그 무능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별로 이해관계상 별로 재미가 없어서? 아,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제가 뭐 화학 무기 왜 그러니까 오바마가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화학 무기를 썼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오바마가 그 전에 경고를 했거든요. 화학 무기 쓰면 우리의 레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레드라인이라고 했으면 화학 무기를 썼으면 바로 응징을 했어야 되는데 응징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이 뼈 아팠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그게 못 쓰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안에 이게 그 무기를 공격하기에는 뭐 우리 군대들이라든지 그거 빼기 전에는 하기 어려워서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그 부분들 좀 더 명쾌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큰 실수로 얘기를 하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그러한 미국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고 러시아가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크림반도 병합도 그 여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미국에 큰 소리만 치지 막상 그 상황 되면 못한다. 네, 네. 이걸 그걸 통해서 배웠다. 네. 근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아사드 네, 그 대통령에게 알 아사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아랍연맹 국가들 가운데서도 뭐 카타르, 쿠웨이트, 예멘은 반대를 했었다. 네, 가장 반대하는 국가는 현재까지는 지금 카타르가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카타르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은 많이 죽였잖아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 그런 예, 그냥 그 예. 정서상. 네, 네, 정서상 그렇고 또 이제 좀 비꼬아서 얘기한다면. 카타르는 친터키거든요. 아. 네, 트르키에는 현 시리아 정권을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이해관계에는 서로도 지원해주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서로 경제적인 이득관계가.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이 국제정세 보면은 참 냉정하고. 냉정합니다. 네, 네. 이득이, 이권이 무엇이냐에다 결국 명분으로 포장이 돼 있지만 네. 결국은 이해관계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자.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도 아랍연맹에 복귀했던 데는 사우디의 입김이 가장 컸다. 사우디의 결심, 뭐 행동이 중요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사실 있던데요. 사우디보다 먼저 움직인 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 그래요?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러니까 사실 아랍에미레이트가요.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데 몸집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여요. 턴도 잘하고요. 아사드를 제일 먼저 따뜻하게 맞아줬던 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리하고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19일에 열릴 뭐 아랍 정상회담에서 바샤르 아사드를 초대를 했고, 오게 되면 이제 뭐 굉장히 화해하는 장면 하면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복잡한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중동 전체에 나오는 분위기가 대탕트 분위기인데, 이 대탕트라는 게 우리 이제 서로 이제부터 좋아하자, 좀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싸울 만큼 싸웠어요. 그런데 해답은 안 나와요. 더 싸워봤자 안 나올 것 같아요. 지쳐요. 그냥 우리 좀 덮고, 그러면 좀 조용히 가자.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봉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2파,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실질적인 이제 그 신경전이죠. 바샤르 아사드를 아랍연맹으로 집어 다시 불러들여서, 우호를 싸우면서 바샤르 아사드가 당연히 가까운 이란과의 관계를 좀 이쪽으로 당기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리아가 몸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전에 그런 분석을 좀 들은 것 같아요. 사우디가 이렇게 지원했던 데에는 그 예멘하고의 또 네. 예멘에서 그 반군 공격들이 날라오잖아요. 네, 네. 그 반군을 지원하는 게 또 이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시리아에서 우리 사우디가 우리 이렇게 좀 손을 뗄 테니 예멘에서 너네도 손 떼. 그러면 서로 이렇게 뭐 복잡한 것들이 좀 서로 해결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시리아 문제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란의 그 소위 말해서 프락시라고 하는 대리 조직, 이란 친이란 조직들이 시리아고요. 그리고 예멘의 후세 반군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세 반군이 우리는 이란의 이란과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란의 무기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무리하게 사실은 무함마드 빈 살만이 국방장관한테 무리한 전쟁을 들어간 겁니다. 예멘에 그리고 쉽게 이길까로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거는 오판입니다. 완전히 오판이에요. 2015년 3월 달에 공습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군 지원 없이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군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라는 게 이걸 누가 결정했냐 이거죠. 예, 그럴 때 무함마드 빈 살만이 결정한 거 그때 알아요. 빈 살만이 그 이제까지의 그 사우디 지도자들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으면요 국방부에서 미국과 조율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왜 이게 그 사우디에서는 실수냐면요 폭격이요 비행기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실 정밀 타격하고 정밀 타격인데 그다음에 그렇죠. 미리 가서 다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미군 없이 들어갔어요. 그 결정을. 뭐 2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끝냈죠. 그리고 그 전쟁이 거의 뭐 7년을 끌어온 거고 승자도 없는 전쟁, 돈만 들어가는 전쟁 해놓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여기를 그만둬야 되냐면 아 네옴 프로젝트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옴시티. 네. 이미 2019년에 그 아부가이카하고 호라이스 두 유전이 박살이 나서 거의 뭐 500만 배럴이 하루 날아갈 정도로 근데 그거 꼼짝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옴에다 또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라에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폭탄이 날라오는데 거기다 투자할 그렇죠. 투자자들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란과 손을 잡아야죠. 그런데 이란도 사우디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이란도 경제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란이 히잡 시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히잡 시위에 이란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히잡 시위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잘 이용하는 나라들이 항상 이란이 그랬잖아요. 이런 그 불순한 그 시위의 배경에는 외국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사우디아라비아고 이스라엘이고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태어났을 때 이란의 국어인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전 국민의 60%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40%는 페르시아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페르시아어를 하기 때문에 100% 하긴 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란의 곳곳에 민족 해방 운동이 생기면 이란은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스탄과 발로치스탄에 발로치스탄 반군도 있죠. 그다음에 쿠르드 반군이 있죠.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제리 있죠. 그다음에 아랍도 있고 이거를 흔들어 버리면 복잡한데 이거를 이런 사람들을 흔들면 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히잡 시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이란이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부 다 끄집어서 전 세계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본 많은 보도가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무함마드 빈 살만이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게 사우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란이 그것을 중지하는 걸 요구도 했고요. 그래서 이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시리아는 그 다음 문제죠. 그러니까 서로가 안보가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하게 이란 그 후시 반군만 문제가 아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에 반 사우디 군들도 있거든요. 예, 거기 또 사우디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못하게 하는 게 조건이죠. 그래서 이건 서로가 위닝이 되는 겁니다.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더 이상. 참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그 국제정세는 정말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네, 이거에 네. 의해서 움직인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요. 네. 근데 이 시리아 네. 그럼 이제 좀 아랍연맹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명분을 찾게 되면은 내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잔혹한 철권 통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거기까지 손을 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바샤르 아사드를 끄집어 내리는 조건은 현재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리아를 정정한 안정을 시켜놓고 복구 작업을 하든가 아무튼 그 어떻게 해서든지 시리아를 이제 전쟁으로서는 못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부드러운 방식으로 시리아를 아랍 쪽으로 끌어들여오려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란은 그걸 놓치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시리아가 또 하나의 외교 격전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중동의 대탕트 뭐 이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뭐 뉴스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긴장 완화가 되고 뭔가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분위기. 그러나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데 평화가 올 것이냐,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하지 않고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는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단독적인 거를. 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이 핵을 계속 개발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도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치는 거는 막더라도, 만약에 한다면 미국이 같이 하겠죠. 근데 같이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너무 커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사실은 중국 잡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쓸데없는 데다 힘을 빼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그 사우디하고 이란이 화해하면서 그 중재자로 네. 또 중국을 선택했잖아요. 그거에는 또 중국의 영향력이라든가 뭐 라인이 딱 깔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의 단독적인 행동을 막고, 그리고 내세운 정책 중에 하나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 주변 국가들이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겠다. 그래서 철도를 놓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근데 중국은 내신 그걸 비꼬고 있어요. 비꼬지만 사실 중국으로서도 좀 불편하죠. 그렇죠. 예, 왜냐면 미국이 만드는 철도는 결국에는 중국이 내려오려는 일대일로를 저지하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미국이 새로 내놓은 정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사실 한 번도 우리는 중동을 떠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정황상 그 국가들이 느끼기에 미국이 떠난다고 다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가 가장 그 상황에서 불안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말을 안 듣고 뭐 네. 오히려 뭐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네. 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미국이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들어가는데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미국이 이쪽 지역에서 맺은 한해 다자협력체가 I2U2거든요. 이스라엘 I2는 I가 두 개, 이스라엘 인도 그리고 U2는 UAE, USA. 이거를 틀을 바탕으로 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철도입니다. 아, 철도. 예, 그런 식으로 미국이 그 전과 같이 군사력만이 아니라 다른 소프트 파워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로 가면 중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늘어나는 것이 앞으로 향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그 중동, 사우디 같은 왕조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는 이제 안보에 대한 지원 이거였는데, 그거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경제까지 플러스로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아. 네.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전부 다들 지금 전 세계가 석유를 안 쓰는 세상으로 나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석유만 갖고 먹고 살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산유국들도 다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급합니다, 마음이.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한 경제적인 대책으로 같이 오면은 사우디로선 더 낫죠. 네, 그렇군요.